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좀 길더라도 다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32절까지 32장 교독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교독으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둘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년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고 오리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스가 와서 한 대를 심은 남은 한 대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지장을 조금도 받아하셨사옵나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영광을 끊었더니 지금은 그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 아들들을 칠까 겁내민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드신 일에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양수가 200이요 순양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와 40,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넘기고 그들의 종에게 이르되 나와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노력을 두게 하느냐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여 우리 주여 자기 주의 에서에게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여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건너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던 어떤 사람이 나이에도 야곱을 실험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덮은 바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잘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낱낱이 고발당하는 또한 복된 시간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으시사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야곱은 계시사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일들을 구약마당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아버지 집에서 이제 어머니의 그 고향이 있는 곳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된 것이 이제 말이 쫓겨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것이죠. 그래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럼 그러면은 그때부터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두 아내를 얻죠. 두 아내를 얻는데 두 아내를 얻고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열두 아들이 신약에 오면은 열두 지파로 열두 제자로 나타나잖아요. 이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어버리고 그 열두 지파가 신약에서는 열두 제자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야곱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은 것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두 제자들을 세운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열두 아들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율법으로부터 불러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만들어 놔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야곱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얍복강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얍복강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냐? 천사란 말이죠. 요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들 만나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을 돕잖아요. 그게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뭐 합니까?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이 그 이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것이 지금 기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지금 뭡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뭐 합니까?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에서는 쉬운 말로 사단의 세력을 상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서는 사단의 세력과 지금 맞서 싸우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천사들 보내줘가지고 말이냐?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신단 말이죠. 지금 야곱도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한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열두 아들들을 자식들과 모든 약대들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으로 넘겨버리죠. 강을 건너게 만든단 말이죠. 강을 건너게 만든다. 이 강을 건너게 하는 그것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열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를 행하느냐? 세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세례를. 강을 건너는 것은 세례 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모든 그 일들 속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로 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야곱 속에는 우리의 모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서 교차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뭡니까?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죽임을 당하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러고 뭡니까?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뭐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오늘을 좀 조용조용 좀 하고 싶은데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선치적으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야곱을 구약의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그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는 거예요. 숨은 그림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개인 한 사람인데 개인인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민족이 돼버리죠.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 죽어서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낳는 거예요. 요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 누구를 낳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낳는 거예요. 요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죠. 많은 그러니까 야곱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열두 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열두 지파로 형성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당신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뭡니까? 신약에 교회를 세우죠. 이 신약의 교회는 누구를 근거로 세워져요? 열두 제자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올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저 성전에 갈것 같으면은, 구약의 열두 지파의 이름도 있고, 신약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열두 사도들이 생겨난 것이나 구약의 열두 지파가 생겨나는 그 배경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생겨나느냐? 야곱의 야복강에서 죽음 당하는 것으로 생겨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으로서 열두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고 누구를 낳았다? 이스라엘을 낳았죠. 그죠? 이스라엘을 낳았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낳았다? 교회를 낳은 거예요. 교회를 낳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야곱이 보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교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뭡니까? 새로운 날이 밝아지죠. 새로운 날이 밝아지고, 그 새로운 날이 밝아졌는데, 야곱이 거기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얼굴을 보지요. 그래서 부니엘이라 그러잖아요.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죠. 요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못 보면 안 돼요. 야곱으로서는 옛사람 야곱은 옛사람 죄인을 상징하잖아요. 야곱으로서는 보면 안 되고 야곱이 뭡니까? 죽임 당하고 새 사람으로 됐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요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십자가를 경험을 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누가 되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누구냐? 종이었어요. 종. 율법 아래 우리는 종로로 됐단 말이죠. 종은 주인을 못 만나요. 아버지를 못 만나요. 아버지는 종과 상대를 안 해요. 종하고는 주종관계에 상대를 안 한다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는 뭐 하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지금 죄 아래 가두어져 가지고서 종의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건져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놔놓고 그러고 이제는 아버지와 뭐를 만들어놨냐? 교제를 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교제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슨 교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화목이 이루어진다. 화목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 그래요? 막힌 담을 뭐 했다 그래요? 헐었다 그러죠. 막힌 담을 헐었다 그러죠. 그 막힌 담이 무슨 담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뭐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라니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야곱이 저 창세기 32장에서 얍복강을 지나고 나가지고서 얍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로 됐을 때 비로소 뭐를 듣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았다. 그건 뭐냐?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야곱이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지 않아요. 야곱은 타살당해야 돼. 야곱은 저주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안 줘요. 야곱은 뭡니까?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고 그 야곱을 죽이고 난 다음에 새 사람 만들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야곱을 우리에 적용을 하자마자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건을 살펴봤어요. 지금 야복과 이 사건을 야곱의 사건을.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한 그 일상을 우리도 고스란히 뭐 하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죠. 그럼 야곱이 얍복강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도 얍복강 사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건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그걸. 그게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이죠. 세례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의미 모르고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저 군대에서 합동 세례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세례는 뭐냐? 나는 죽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에요. 이거를 또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대신 죽었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안에 우리는 복속이 되는 거예요.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아픔들을 그대로 우리는 뭐냐? 당하게 돼 있다니까.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걸 이 32장을 가지고서 바꿔치기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을 무슨 일을 하느냐? 바꿔치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일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죄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인에게 복을 줘요. 의인에게.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뭐를 줘요? 복을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줬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이지 복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복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 전부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복의 후손으로 살리기 위해서 복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복의 사람을.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뭐라 그래요? 본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을 인자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창세기 입장에서 창조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만이 사람이라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죄인이란 짐승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란 이 짐승들을 어떤 식으로 살려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사람이 그 짐승에게 먹힘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짐승이 예수라는 양식을 먹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데 이 예수라는 양식은 항상 뭡니까? 영생하는 자란 말이에요. 영생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양식이 우리 속에서 뭐가 되느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서 우리를 삼켜버려요. 예수가 우리를 삼킨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우리는 누구로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예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아담의 형상으로 난 자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요게 뭐냐?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서 우리 옛사람을 먼저 뭐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옛사람에게 복을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죄인의 세계만 확장 되죠. 우리는 자꾸 뭡니까?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우리 육신에게 그냥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달라 그래. 이 육신은 땅의 것이라면 땅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의 육신의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그 새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영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라는 복은 돈이에요. 돈. 떡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떡이 뭐 우리가 왜 떡을 구합니까?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육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떡으로 보내주셔가지고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는 양식이 계속 되어주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양식을 먹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로서,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뭐를 주느냐?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준다? 하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참 깨달아져야 되는데, 주여. 보세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교회에 왔다고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보자마자, 어디를 지향하느냐. 이거는 우리를 지향하세요, 지향하세요, 지향하세요. 강조한다고 지향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올, 우리 안에 좀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소망하게 하느냐?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한단 말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 자꾸 경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지요.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온전한 사랑,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떤 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두려움 없이 나갑니까? 내 꼬라지를 보고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 공로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뭐 하냐면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앞세우고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뭐가 되느냐? 사랑의 관계 안에서 거하게 된다니까. 관계 안에. 이것은 여러분들의 본성 속에 있어야 돼. 본능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강조한다고 생기는 일이 아니라니까. 남의 집 새끼하고 내 새끼하고 차이가 뭐예요? 남의 집 아 데려갈 것 같으면 남의 집 아는 자기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눈치 보고 접근을 하죠. 내 새끼는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내 새끼가 눈치 보면 기분 좋아요 화가 나요? 진짜로? 내 새끼가 눈치 부모 눈치 살살 볼 것 같으면 화가 나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눈치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치 볼 것이 없다니까. 왜? 아버지는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 말이 어렵다. 보이기는 내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감싸고 계시는 분이 있다니까. 우리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잖아.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나가느냐?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우고. 이걸 야곱의 사건으로 봤을 때 야곱이 아버지 앞에 저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나갔어요? 지 이름으로 나갔어요? 에서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에서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지 옷 입고 나가요? 형의 옷 입고 나가요? 형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꼬라지는 야곱이 맞아요. 속을 뒤집어 보면은 야곱이 맞는데 껍데기는 뭐냐? 에서라니까.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갔다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항상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꼬라지. 이걸 그 내 꼬라지 보지 말라고 했나. 그래. 이제부터는 막살아도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난 그런 놈은 구원받는 자를 보지 않아요. 우리 꼬라지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아간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얍복강에서 만나가지고서 그 야곱을 주고 야곱 옛사람 야곱은 죽여버리고 그 옛사람 야곱을 누구로 바꿔치기 합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얼굴을 배웠다. 그래도 죽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뭐냐? 야곱이 거기에서 옛사람 야곱은 죽임당하고 세 사람 이스라엘로 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와 만나주느냐? 세 사람 이스라엘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이 죽어지고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셉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셉으로. 아유, 힘들다, 어렵다. 요셉이 누구냐면은 야곱을 뭐 한다 그래요? 창세기 37장, 다시 한번 보세요. 37장 한번 보세요. 37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는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나타나죠. 그죠?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놓고 누가 나온다? 요셉.
이후로 사건은 야곱의 사건입니까? 요셉의 사건입니까? 37장 이후로는 야곱은 싹 빠져버려요. 요셉이 동무대가 되죠. 그것은 결국 뭐냐? 야곱의 인생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디에 죽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 죽었어요? 야복강에서 죽어버렸죠. 그 야복강에서 죽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을 태어났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누가 섰느냐? 요셉이 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누구에게 복속이 되느냐면 요셉에게 복속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뭐를 받게 되느냐?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근에서 뭐가 돼요? 살려나죠? 살아나죠?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요셉 때문에 살아나죠? 그것은 결국 뭐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양식을 주는 자로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가 되냐?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를 앞세우고 나오느냐? 요셉의 해골을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지금 요셉에게 복속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아이고 주여 제발 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그 속에다가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고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또 복을 받고 하는지를 이 속에 다 포함시켜 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자들은 누구와 같은 일생을 또 살게 되느냐면은 요시 저 뭡니까? 야곱과 같은 일생을 살아요.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37장에서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을 끼워 넣었지요. 그럼 그 요셉도 누구 운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야곱과 같이 뭐 하느냐?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니까. 쫓겨나는 일들이. 그 쫓겨난 일들 애굽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기근으로 죽은 자들을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식으로 뭐 해요?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살려내는 일들을. 그래서 이 일들 살려내서 이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요셉이 뭡니까? 시체를 앞세우고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한다는 얘기는 신약적인 의미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그림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속에 복속된 자들은 반드시 야곱과 같은 그 일생을 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는 뭐냐?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한 번으로 좋게요. 한 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한 번에 그 한 번으로 나온다니까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땐 단회적으로 나왔지만은 그 아이가 엄마가 지향하는 아들로 자라 아직까지는 엄마가 끊임없이 그를 뭐합니까? 훈육하고 징계하고 나무라지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기 백성들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단 말이죠. 다스린단 말이죠.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이게 돼요?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 것이 자꾸만 빼내져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야복강 사건을 지나고 난 이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을 지나기 전에는 형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형을 어떻게 하느냐? 이기고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매달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마음을 사서 자기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뇌물작전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물작전을 쓰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형에게 형을 섬기고자 이걸 보냅니까? 형을 자기가 이기고자 이걸 보낸 거예요. 형을 이기고자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야곱은 형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여 하잖아요. 주여.
야복강을 경험하기 전에는 야곱은 형을 이기고 싶었는데 야복강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야복강을 지나고 나서는 형에게 자진해서 뭐하냐 무릎을 꿇고 뭐합니까? 네 주여 한다니까. 요게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모가지 빡빡 세우고 말이죠. 항상 어떤 노릇 하려고 상자에 앉으려 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느냐? 섬긴다니까. 종처럼 섬기려고 한다. 그게 야곱이 야복강 이후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모습이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우리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은 누구같이 살게 하려고? 예수님같이 살게 하려고 그러고, 육신의 소욕은 누구같이 살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할 때는 날마다 나를 말하느냐, 부정하고 나를 기각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아프지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 그렇게 십자가 사건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뭐 한다?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말이죠. 내 이기심이 뺏기고 말이죠. 내 잘난 것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이게 차압당해야 될 때, 그거 아파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우리가 뭐 섬겨야 된다 쉽지 않다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섬김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 받고자 하는 자들이었다. 섬김 받고자. 우리는 다 야곱같이 으뜸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탐욕의 사람이라고요. 탐욕의 사람. 그런데 그 탐욕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은 점점 뭐합니까? 탐욕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의 사람을 자꾸만 말하느냐, 깨뜨리는 일을 한다니까. 깨뜨리고. 그래서 그 탐욕의 사람이 죽어진 그 자리에 누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생기냐면 새 사람이 살았어요. 이 새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으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하느냐,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뭐가 생기냐,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볼 것 같으면은 틀이 없어지고 그 사람 자존심이 없어지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요한일서 볼 것 같으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청년 때고 아이들 때는 우리는 의욕이 앞서가지고서 뭐합니까? 뭐든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른이 되면 뭐하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고 보듬고 화해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로 가야 된다니까. 그리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을 뭐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미워했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뭡니까? 긍휼의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이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옥에 갈 놈이라 독사의 새끼라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걸 저주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야복강 사건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뭐하냐,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원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뭐 한다? 간섭해 간다니까. 간섭해 간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꿔치기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바꿔치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옛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일들이 난다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빼냅니까? 갈대아우르에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옛것으로부터 떠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의 아비 집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어 놔놓고 그래 놔놓고 거기에 복을 주는 것이지.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가 누가 같으냐? 아브라함 운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운명이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전이가 됐고, 그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누가 이렇게 전이를 받느냐면은 요셉이 받았잖아요. 요셉이 받았는데 그 요셉 속에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모든 형제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요셉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형제들이 애굽에서 또 무슨 일을 당하느냐? 야곱같이 당하는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난 자들이 또 하나 강을 건너야 돼. 무슨 강? 홍해라는 강을 건너지. 그러니까 홍해라는 강을 건너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죽음이지요. 장사지요. 장사.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것 같으면은 날마다 말하면은 예, 종에서 아들로 바꿔치기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뭡니까? 두 법이 있잖아요. 두 법이. 항상 우리는 두 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옛사람의 법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확장시키고자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곧 뭐냐? 아담의 속성인데 요걸 계속 방치하면은 아담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을 심어주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을 지나고 나가지고 형을 보고서 주라 그랬죠. 주라고 섬기는 자로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뭡니까? 종의 자세가 돼서 우리를 뭐 했어요? 섬겼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뭐가 된다? 전이 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자꾸만 낮추는 일들 그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다니까. 깨어지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일들 자꾸 발생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 사람이 평안을 놓고 행복하냐면 내가 죽을 때 행복하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지옥이 뭐냐? 지옥은 뭐냐? 늘 상대와 나와 견주는 거예요. 경쟁으로 보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만, 저 사람은 잘 되겠는데 나만 못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야곱의 모습이라,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고 그 옛사람 야곱에게 야복강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서 세 사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옛사람이 야곱의 근성이 있는 우리를 깨뜨려버리시고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일을 한다.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복을 자꾸만 물질적 개념으로 삼지 마세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복,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거 쉽게 설명할게요.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그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지금 야곱과 싸워가지고 씨름해서 저주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줍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울 것 같으면은 어른이 아이에게 져주는 것은 그것이 힘이 없어 져줍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져줍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져주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우리에게 종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종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종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오셔가지고서 종의 형체로 온 것만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복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가지고 모든 만유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잖아요. 자 보세요. 그 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야야야야 왜 네가 여기 있냐. 너는 여기 종이 아니고 어디다? 주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잔치집에 초청을 받거든 상자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그러죠.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그 말석에 앉은 사람을 어디에 앉게 한다? 상자에 앉게 한단 말이죠. 말석에 앉는 그 자리가 종의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잔치집의 주인은 그 사람이 종이 아니라 상전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어디로 앉히느냐?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고 뭐이다? 만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날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간다니까. 그 교회 안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한다니까. 은혜 못 받아보세요. 봉사를 하나 헌금을 하나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봉사니 뭐니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를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뭐 하느냐 하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뭐 하냐면은 자꾸만 강 건너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복강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된다니까. 강을 건널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새로운 하나님을. 응? 이걸 성막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두 군데를 거치잖아요. 뜰을 지나고 누구를 어디를 또 지나요? 성소를 지나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뜰에 있는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죠?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 자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지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마치 이건 뭐냐?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라는 것을 이 번제단, 홍해바다는 번제단과 같은 거예요. 죽임 당하는 곳이니까. 거기를 지나가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고 말이죠. 그 일이 나타나잖아요. 성소의 성막의 뜰에서 내가 죽임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제2의 인생이 있는데 어디에 인생이 펼쳐지느냐? 성소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이해 돼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이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여가지고서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제사장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제사장들은 보세요. 뜰에 있는 사람은 성막 안에 비밀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껍데기만 알고 있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봐도 그냥 껍데기 예수만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예수를 껍데기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은혜들을 보게 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서 한 것은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홍해바다를 지나가지고서 강야를 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들을 자꾸만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땡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야곱의 일생도 야복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임당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니까. 새로운 삶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죽임 당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야곱이 보세요. 야복강 지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 야곱이 그동안에 야곱이 뭡니까? 하란에서 20년 동안 뭘 얻었어요? 뼈 빠지게 얻어놨죠. 그런데 20년 동안 얻어왔던 것들을 야복강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둘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을 하게 하죠. 빼내는 작업을 하게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야곱이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갑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올라갑니까? 야곱이 야복강 이전에는 20년 동안 모았어. 모으고 했는데 야복강을 딱 지나고 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20년 동안 모았던 것을 전부 버리는 삶을 산다. 버리는 삶을.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갈 때는 핀털터리 올라간다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잖아. 모으는 삶이 버리는 삶이 되고.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라.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던 삶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몇 년을 거해요. 40년 동안 뭐를 버리는 작업을 사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를 버리는 삶을 산다니까. 버리는 삶을 산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으는 삶을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모으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뭐 하느냐? 버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비우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와 계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지금 우리가 이 광야길 가고 있다니까. 광야길.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이 안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슨 전쟁?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가나안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전쟁이잖아요. 우리 안에 원주민이 있다니까. 우리 옛사람의 원주민이 있다니까. 이놈들이 뭐다 거인족이라니까. 거인족. 이 원주민이 있단 말이죠. 이 원주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군대장관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뭡니까? 거인족이 누구냐? 옛사람 야곱이라니까. 야곱. 약탈자 야곱 말이야. 탐욕스러운 우리 야곱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뭐 하냐?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서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시댁끼고 많이 부딪힌 사람일수록 나중에는 없는 사람같이 돼버린다니까. 바보같이 돼. 바보같이. 여러분들 신앙이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같이. 에?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서 따박따박따박 막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안 된다니까. 어? 목이 고든 목이 자꾸 꺾여야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단행을 하고 있다니까. 응? 그래서 오늘 이 야복강 사건은 그냥 야곱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야곱을 나로 보시란 말이에요. 나로 보시란 말이죠. 내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서 왜 야곱을 찾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시도 잊지 않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깨뜨리고 이제는 뭐 하느냐? 고향 가는 길에는 너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뭐 하느냐? 세 사람 야곱 만들었어. 이스라엘 만들었어. 그래서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건너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요단강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쉬운 말로. 건넌다니까. 건너서. 그 강을 건너가야 돼. 그 강을. 응? 그 강을 건널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새 사람으로 가자, 새 사람으로. 어? 누구한테 죽임 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죽음당. 하나님 앞에 죽임당. 여기 보세요. 참 이게 참 아이를 좀 이거 저 뭡니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해야 됩니까? 마귀한테 죽임 당해야 됩니까? 또 헷갈린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한 사람이래. 그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 지금 보세요. 야곱을 지금 누가 죽이러 왔어요? 하나님 죽이러 왔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죽인다니까.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세 사람 바꿔치기 해준다니까. 그럼 마귀는 우리를 죽일까 안 죽일까요? 안 죽이지요. 점점 우리의 사람을 확대시켜준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승승장구 잘 돼. 뭐든지 잘 돼. 잘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교만에 뭐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죽이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땅에 다 하나님 손에 죽임당해야 돼요. 죽임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허리 분질르고 한도뼈 부러졌다는 얘기는 허리 분질렀다는 얘기예요. 허리 분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뭐 하나 봤죠. 지팡이 하나 봤죠. 야곱의 일생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지팡이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 의지하는 인생.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주느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전수를 시켜준다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보세요. 요셉 지금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을 축복을 하죠. 근데 그 요셉이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거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죠. 왜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느냐?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에게 뭐를 가르쳐주느냐? 야복강 사건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복강 사건이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으로 어긋맞게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말할 때 뭐 하느냐? 야곱이 무엇을 의지해서 이 축복을 했다고 그래요? 지팡이 의지했다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 어디서 배운 거? 어디서 얻은 지팡이에요? 야복강에서 얻은 지팡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야복강 사건을 지금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내가 야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런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셨다니까.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냐.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이 사라지고. 그런데 새사람이 뭐하느냐. 새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 분명히 보세요. 장자를 차자를 만들고 차자를 장자 만들었잖아요. 그럼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실제 그 장자가 된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장자의 모습으로 삽니까? 차자의 섬기는 자로 삽니까? 섬기는 자로 살죠. 섬기는 자로. 우리는 모두가 하늘의 장자인데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을 얻을 자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모습으로 산다니까. 이게 장자의 모습이라니까. 장자의 모습. 응?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꾸만 남에게 뭐를 주냐.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자꾸만 바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율법 안에서는 그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하는 거예요. 삶,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장자지요. 그런데 성령을 오고 성령을 오고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예수 안에서 생겨난 사람이 요 사람이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장자지요. 영적으로는 장자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장자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장자로 삽니까? 차자로, 차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삽니까? 섬기며 살지요.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 네가 장자인데, 하늘의 장자인데, 그 장자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차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산단 말이죠.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서 저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볼 같으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왕노릇 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왕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이게 다스리는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왕이라는 존재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왕이라니까. 백성을 섬기는 자가. 그런데 우리는 왕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이 왜 군림하는 자를 생각하잖아요. 그건 죄가 주는 그 왕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왕의 개념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백성을 주로 받들고 섬긴다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했어요. 섬겼어요. 섬겼잖아요. 그럼 왕노릇 한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천년 동안 지금 우리 왕노릇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왕노릇 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게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성경을 상식적으로 보면 안 돼요. 상식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 이 땅에서는 구조 속에는 역설적인 의미로 다뤄간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죠. 멍청하게 보이죠. 배알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입지 못하면은 절대 자존심 죽이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죽이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뭐하냐? 은혜를 주어서 뭐하느냐? 나는 장자인데, 하늘의 장자인데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차자로 살아라. 차자로. 그 차자로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누가 간섭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성령. 응? 이걸 시편 기자는 눈물로 단을 씨를 뿌린다 그랬다. 눈물로 씨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는 나중에 다시 거둔다니까. 여기서는 뭐 하느냐? 씨 뿌리는 삶이다. 눈물 뿌리는 삶을 산다니까. 그게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들은 늘 자식을 위해서 뭐 한다? 눈물 흘린다니까. 눈물 흘린다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좀 잘 될까? 자식을 위해서 근심 걱정 한 번도 그치지 않는 것이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냐 부모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려지는 삶을 살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 주변의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응?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면 제일 먼저 누가 혜택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볼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니까. 은혜를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의 장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세요. 그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는 뭐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게 얕복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얕복음 사건이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그 얕복강에서 우리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내
이 옛사람 나,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가 날마다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나는 뭐 하느냐. 이것이 확장이 됐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났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그냥 주대인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옛날 그 개그 콘서트 있잖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응? 뭐라 그래요? 유수가 유수다워야 유수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죠. 말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근데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라니까. 우리는 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 동참하는 그 삶 속에 지금 우리는 뭡니까?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처절하게 지옥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복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늘 행하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버려지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